실제로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하나의 생물종이 되어서 감각을 이용을 해서 플레이를 하고요. 그리고 현실의 환경 데이터를 반영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것과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클라우드 랩 대표 최연아입니다. 센스 오브 플래닛은 멸종위기 생물종을 중심으로 한 가상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인데요. 미래의 포스트 휴먼이 만들어낸 행성에서 생명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지구로 돌아가 멸종위기 생물종이 되어서 감각을 이용해서 먹이를 먹거나 번식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 종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실시간 환경 데이터인 이산화탄소나 멸종위기 생물종들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메타버스인 센스 오브 플래닛에 구축을 하였는데요.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지면은 센스 오브 플래닛 내에서 파괴자라든지 기후변화 위기가 증가하게 되고 생물종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구축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타버스에서 아직 고려되지 않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감각을 구현하는 것과 환경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은 시각과 청각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저희는 멸종위기 생물종의 감각을 이용한 시각과 청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요. 메타버스 내에서 실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다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가상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다. 실제 환경 데이터가 반영된 생태계이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의 관객은 사람이 아닌 생물종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하나의 생물종이 되어서 감각을 이용을 해서 플레이를 하고요. 그리고 현실의 환경 데이터를 반영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것과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구에 저희가 구축한 센스 오브 플래닛은 총 5개의 존으로 나눠집니다. 혼돈의 연못, 어둠의 계곡, 평화, 초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물종마다 맞는 서식지를 구축을 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프라인 전시에서는 온라인 메타버스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플레이뿐만이 아니라 다중감각 디바이스를 통해서 생물종의 감각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다중감각을 가지고 있고 생물종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생물종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의 경험을 디바이스로 표현을 하고자 했고요. 그 중에서도 시각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생물종들마다 가지고 있는 시야각과 보이는 색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생물종 같은 경우에는 흑백으로만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각 디바이스를 만들었고요. 청각과 촉각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귀뚜라미가 청각을 듣는 방식에서 착안을 했는데요.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청각 디바이스 같은 형태의 돌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움직이면서 소리를 낸다고 해요. 후각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비나 나방이 후각 냄새를 맡기 위해서 더듬이와 털을 이용해서 맡게 되는데요. 그것을 착안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실제 포스트 휴먼이 되어서 생명의 단서를 찾아서 미래의 행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멸종위기 생물종이 되어서 1인칭 시점에서 가상의 생태계에서 감각을 이용해서 먹이를 먹고 번식을 하고 그리고 환경 캐스트 등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태계를 경험하는 데 큰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메타버스 콘텐츠와 다르게 오프라인에서 다중감각 디바이스를 통해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들을 생물종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존재하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된 플랫폼 내에서 전시나 공연을 관람하는 데 그쳤는데요. 사실 거기서 오는 한계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플랫폼 내에서 주어지는 경험만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저희는 메타버스 센스 오브 플래닛 내에서 생물종에 대해서 감각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실제 환경 데이터가 반영된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과 가상감의 인터랙티브함, 사고작용 측면에서 되게 재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컨텐츠와 다르게 저희는 감각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생물종의 감각인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디바이스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좀 재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환경을 구축해야 되고 거기 안에서의 아바타 요소들이 어떻게 잘 융합되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구축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감각과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구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예술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실과 가상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 상호작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과 예술과의 융복합, 그리고 다른 키워드들 이 모두 다 혼합되어서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이에요. 저희는 감각과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구축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한번 같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스 오브 플랫넷에서 아직 멸종위기 생물종으로 플레이하는 데 그쳤다면 좀 더 많은 환경 데이터와 멸종위기 생물종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거치고 싶고요. 또 관객들이 여기에서 다른 메타버스의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